대한민국 모든 생활체육인들의 든든한 지원군 생활체육 팀닥터 저디인 생활체육을 맡은 이주혁입니다. 김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들어서 크로스핏의 대중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동네라고 부를 수 있는 작은 지역 단위에서도 체육관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고요. 국내에서도 크고 작은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만큼 사람들이 이 크로스핏의 매력에 빠진 게 아닐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그 재미도 있고 네. 뭔가 운동도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영상 보셨잖아요. 네. 혹시 나중에라도 도전하실 의향이 네, 있으신지? 저도 사실 저런 걸 좋아했었는데요. 네. 지금 제 의지만 가지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오, 네. 우선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 나누겠습니다. 정말 힘들어 보이는데 네. 크로스핏을 하시는 분들은 쭉 하시던데 네. 그렇게 열광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 시작하는 이제 개인의 숙련도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일단 초보 시절에는 새로운 운동을 좀 배운다는 그런 것들이 좀 재밌어서 오래 하시게 되고 또 운동이 매일매일 바뀌다 보니까 좀 지루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뭐 웨이트나 이런 거는 같은 동작을 여러 번 반복을 하기 때문에 좀 자칫 잘못하면 좀 지루할 수 있는데 크로스핏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동작을 다양하게 매일매일 바꿔가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훨씬 재밌게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개인 PT랑은 뭔가 동호회 활동처럼 네, 같이 맞습니다. 즐기는 운동인 네. 거네요. 그렇다면 오늘은 제가 아쉽지만 초보다 보니까 저는 동작을 배우는 데서 한번 재미를 느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동작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이제 캐틀벨이랑 그리고 덤벨을 이용한 덤벨 스내치 그러니까 두 가지 동작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틀벨을 잡아서 자 이렇게 엉덩이를 뒤로 뺐다가 앞으로 보내주시면서 스윙 동작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네. 자 이때 중요한 거는 마찬가지로 중량이 있기 때문에 이제 허리와 가슴을 잘 펴주셔야지 허리 부상을 좀 예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펴시면서 올려주시고 자 일반적으로 이제 웨이트나 이런 PT 같은 데서 진행을 하시면은 한 눈높이 정도까지 이렇게 올리실 거예요. 와, 자, 네. 스윙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올리시는데 크로스핏에서는 조금 더 높이 들어서 이 캐틀벨이 머리 오. 위까지 올라갈 수 바이킹 같죠? 해주시는 깜짝 놀랐어요. 힘든가요? 네. 높이 자 앞으로 딸려나가지 않게 좋습니다. 자 살짝 무게중심을 뒤쪽으로 보내주시면서 앞으로 갈 때. 자 좋아요. 자 그만 많이 좋아졌어요. 네. 자 덤벨을 잡아서 그대로 자 무릎이 펴지고 고관절이 펴지는 힘을 이용을 해서 그대로 머리 위로 들어주시는 동작이 덤벨 스내치입니다. 네. 자 그냥 먼저 들어보시고 하나. 자 그다음에 살짝 잡아채서 가슴까지 그렇죠. 하나 둘 셋. 머리 위로 쫙 좋아요. 그게 마지막 동작이고요. 내려놓으시고 반대쪽 한번 해볼게요. 순서대로 자 들고 자 그다음에 살짝 낚아채시고 자 머리 위로 자 세. 그렇죠. 네. 좀더 스피드하게 한번 해보세요. 네. 쉽지 마시고 아이고 결국에는 이렇게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허리가 찌끈찌끈했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거들때 허리 조심하라고들 하는데요. 왜 이렇게 허리 부상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이제 무거운 걸들때 저희가 다리로 드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최대한 몸에 물건을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허리를 이렇게 핀 상태에서 이제 무릎이랑 다리를 피면서 들으면 허리에 부담이 안 가는데 이제 멀리 떨어져서 허리를 구부렸다가 이제 허리 힘으로 이렇게 들다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허리 근육이 손상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몸에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물건을 바로 이렇게 앞에서 들어야 되는데 약간 허리를 옆으로 비틀어서 들게 되면은 또 그것도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운동하는 분들은 스쿼트로 들어라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 거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허리는 쫙핀 상태에서 다리 힘으로만 이렇게 드는 거죠. 근데 허리 부상 입었을 때, 이렇게 허리가 삐끗했을 때, 그리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 아직도 뻐근하네라는 느낌이 있을 때, 이런 것도 질환의 차이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냥 통증만 있는 정도라면은 대부분의 경우 좀 쉬거나 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소염 진통제라든지 이런 약을 먹고 온찜질이나 이런 물리치료를 함으로써 많은 경우는 좋아집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그 시간이 충분히 흘렀는데도 통증이 좋아지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다리 쪽이나 뭐 엉덩이 쪽으로 뭐 저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디스크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신경 증상이 생긴 거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좀 전문가를 찾아뵙고 정확한 원인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삐끗한 것만으로도 디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이제 순간적으로 뭔가 부담이 무리가 갔다면 그 힘으로 디스크가 터질 수도 있는 거라서요. 그렇다면 만약에 잠깐 살짝 삐끗한 정도라면 여추 염좌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염좌라 하면 인대가 손상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허리를 피는 근육이 이제 척추 주변에 있는데 그 근육이 이제 손상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똑같이 요통으로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두 개를 감별하기는 사실은 조금 뭐 쉽진 않지만 염좌건 근육 손상이건 간에 이제 휴식을 취하면은 많은 경우는 대부분 저절로 네. 좋아집니다. 만약 충분한 휴식으로 충분하지가 않다면 병원에 찾아가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죠. 예.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도 네. 병원에서 좀 필요한 약을 좀 처방해서 이렇게 좀 드신다면은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허리 부상에 맞기 위해서는 허리 주변에 있는 근육을 길러주면 도움이 될까요? 디스크가 있다든지 허리 자체가 그 좋지 않은 분들이 주변에 이제 근육이 잘 발달해 있다면은 허리의 어떤 기능을 뼈나 관절의 기능을 근육이 조금 보완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수영이라든지 뭐 이런 아니면은 이제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그런 운동들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에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배워왔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여기 허리에 있는 척추 기립근이라고 하나요? 네, 이거를 맞습니다. 좀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이 있나요? 조금 더 중점적으로 척추 기립근을 좀 강화시키고 싶다면은 이 앞쪽에 있는 이제 GHD 머신이라는 그 기구를 이용을 해서 이제 척추 기립근을 좀 더 강하게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 상태에서 손을 가슴에다가 이렇게 손을 놓고 얹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버티는 거예요. 그냥 자, 조금 더 어깨를 위쪽으로 들어서 자, 살짝 펴주시고 자, 몸만 일자로 만들어주시고 버텨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10초면 10초, 20초면 20초 이런 식으로 버텨주시면은 이제 척추 기립근을 강화하시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허리를 구부리시는 게 아니고 골반만 가볍게 앞쪽으로 인사하듯이 접어줄게요. 골반만 살짝 앞쪽으로. 쭉 가서 네, 더 조금 더. 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 볼게요. 쭉 반복. 자, 너무 많이 올라오실 필요 없고 거기까지. 자, 다시 내려가시고. 자, 다시 올라오시고. 좋아요. 자, 다시 내려가시고. 이제 허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움직임을 주는 것보다는 가만히 버티면서 긴장을 유지해주는 동작이 강화에는 훨씬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작들을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동작을 주의해서 해주시면은 뭐 척추 기립근이나 뭐 이제 코어 근육 강화에 굉장히 효과적이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허리 건강을 위한 운동법 또는 습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오래 앉아 있게 되면은 앉아 있는 자세가 서 있는 자세보다는 디스크에는 좀 무리가 많이 가고요. 그냥 의자가 아니라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는다든지 의자에 앉을 때도 팔걸이가 좀 있고 또 의자에 앉아서 발 뒤꿈치까지 바닥에 닿는 자세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만으로도 우리가 허리나 이런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을 좀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 쉬어서 따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교수님, 허리는 한번 삐끗하면 다시 삐끗하기 쉽다고 하는데 이 말도 사실인가요? 근육이 한번 손상되고 나면은 근육도 재생이 잘 안 되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결국에는 딱딱한 섬유 조직으로 이제 아물게 되는데요. 우리가 뭔가 균질한 조직이 있을 때는 그것이 어떤 힘이 가해졌을 때 그 힘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배가 되는데 중간에 이런 섬유 조직이랑 이렇게 딱딱한 조직과 근육 조직이 이렇게 좀 섞여 있는다면은 어떤 특정 부위에는 더 많은 부하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손상이 되고 나면은 이런 손상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립근을 좀 강화하는 운동이라든지 네.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허리 건강과 관련해서 말씀 전해주시죠. 크로스핏을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은 저런 척추 기립근을 포함한 이런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그런 운동은 평상시에 좀 단련을 하는 것이 이런 부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생활체육 팀닥터 크로스핏 두 번째 편에서는 허리 부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극한의 체력을 요구하는 크로스핏, 부상을 입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세가 필수입니다. 100세 건강장수 생활체육 팀닥터와 함께 하시죠. 안녕! 안녕!